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작업을 하다 보면요,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에러가 좀날수 있죠. 이랬을 경우에 다량의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때, 굉장히 많은 레이어에 굉장히 많은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때그 에러나 익스프레션만 좀 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왜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런 명령이 그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 있습니다.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, 제가 일부러. 자, 이렇게 많은 레이어에다가 제가 다량의 익스프레션 한번 줘 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얘를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볼게요. 익스프레션, 야, 이 키죠. 이 키를 두번 빠르게 누르는 거. 그럼 굉장히 많은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데,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막 에러를 만들어 낼게요. 얘도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만큼 지워버리면 에러 날 거고요. 그죠? 이 레이어에서도 또뭐 이런 거. 예, 제가 뭐 하여튼 막고 지워서 에러를 만들어내겠습니다. 일부러. 뭐 이쪽도 하나 더 해볼까요? 에러가 났죠? 자, 이랬을 경우에 이제,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레이어를, 잘 보세요. 모든 레이어 선택하고 EE키, Expression 여는 단축키죠. EE키를 누르면 Expression이 정상적인 것도 나오고 이렇게 에러 난 것도 나옵니다. 예,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에러 났는지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돼요. 레이어가 많을 경우, 예, 이럴 경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, 자,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레이어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요. 여기 있는 Reveal Expression Error입니다. 에러 난 Expression만 열어달라 이겁니다. 그래서 얘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에러난 익스프레션만 딱 열리게 되죠. 예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난 익스프레션입니다. 얘네들이.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에러가 났는지 수정을 하고, 예, 정상적으로 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익스프레션 작업하다 보면은 간혹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돼요. 그 익스프레션 에러난 거를 일일이 찾아가서 다시 수정을 하고 온 시켜주는 게, 이랬을 경우에 이런 명령을 기억을 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Reveal Expression Error. 잘 기억해 두세요.